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다인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화를 겪죠. 그런데 특히나 그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는 있습니다. 바로 IT 분야가 그 대표적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발 빠르게 저걸 정보 모아서 대비해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안정형 대표님, 류채훈 컨설턴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화가 참 빨라요. 네. 그렇죠. 빠른데 네. IT 분야 더 빠르기 때문에 오늘도 두 분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대표님 오늘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IT처럼 또 다양한 직무가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분야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른 분야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는 흔하게 다 아는 분야들, 딱 이거 하면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분야들. 근데 IT는 조금 진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IT 직무는 원래 업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짓게 돼 있지는 않고요. 채용 공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뭐 원티드, 잡코리아, 로켓펀치, 프로그래머스, 그다음에 기업의 채용 자체 사이트 등 다양한 채용 플랫폼이 있는데 직무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백엔드를 뽑는 건데 데이터 애널리스트 일까지 하는 업무도 있고요. 아. 프론트엔드인데 풀스택 개발자를 지향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한지 좀 다양한 일들을 좀 한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인사 담당자가 신입 직군의 경우에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찾아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좀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회사에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어떤 전문 기술이나 학문 전공에 따른 거다라기보다는 회사가 어떠한 업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를 뽑지만 데이터 애널리스트 일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대기업도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쪽 IT가 스타트업이 좀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까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 사람이 한 가지 직무를 하게 된다고 그 직무만 하지는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또 IT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되지 않는 게 다양한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부터는 네 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다양하고 구분이 명확하진 않을 수 있는 이런 직무들 속에서 IT 직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채용 공고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네.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찾는 편인데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 뭐 백엔드 개발, 뭐 앱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뭐 유지 보수 이렇게 직무를 검색해서 찾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딥러닝이나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데이터 시각화 등 그렇게 전문 분야로 이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좀 뭐 AWS, 뭐 C++, 뭐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 뭐 iOS 등 내가 프로젝트에서 활용해본 기술 스택을 위주로 이렇게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검색하는 방법이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네네. 아주 친구들 컨설팅 할 때 네. 보면은 왜 지원 안 했어라고 보면은 제가 이 해당 기술 스택 안 써봐서요. 아. 이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그 기술 스택에 맞춰서 검색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안타깝죠. 몰라서. 네네네. 사실 지원할 네. 때는 사용 안 해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를 독파를 한다면 그 다른 언어도 쉽게 독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에 겁먹고 도전을 안 하는 일은 좀 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구분도 어렵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찾는 방법도 굉장히 지금 들어보면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네. 좀 손쉽게 나눌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네, 안정형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IT가 좀 딱딱딱 칼같이 이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건 네.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업종이라든지 비즈니스 성향에 따라 혹은 이제 개발자분들의 R&R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IT 친구들은 컨설팅 해줄 때 웹부분, 데이터 머신러닝 계열, 디바이스 계열, 뭐 인프라 스트럭처 계열, 뭐 도메인 계열, 뭐 IT 서비스 계열, 게임 계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겹쳐요. 그래서 뭐 웹의 백엔드랑 또 IT 서비스의 그 자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또 웹의 백엔드 또 겹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취업 시장에서는 직무를 딱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커리어 패스를 밟으며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IT 업종은 전공하고 아주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전공
하는 그런 지원자분들, 비전공자 지원자분들이 가장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 직무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대표님. 물론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웹 프로그래머 이쪽을 분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웹 프로그래머. 웹 개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이, 웹과 앱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 그걸 가지고 보는 환경이니까 여기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론트가 있겠죠. 앞단, 그다음 뒷단에서 하는 백엔드, 그다음에 IT 기획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이거 어떤 일을 하는 직무예요? 네, 사실 이제 좀 설명을 최대한 쉽게 드리려고 하지만 쉽게 네. 해주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주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전해주는 API 문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을 받아서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유저 이제 화면단에서 보이게 해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기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선별해서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딱 보여주게 하는 업무를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솔루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UI와 사용자 경험 칭하는 UX를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라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뭐 iOS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그런 프론트엔드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쉽게 네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김밥 집에 간다고 했을 또 먹을 때, 걸로. 네 이렇게 분식이 네.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주문한 그 명세서대로 이제 음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방에서 하는 일을 백엔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 뒷단에서 네. 준비를 하는 것과 프론트 그러니까 그게 네. 진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쵸. 어떤 시각적인 걸로 그쵸.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너무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최대한 쉽게. 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쇼핑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해서 그렇죠. 이걸 눌러야 되겠다. 또 직관적으로 이게 이제 UX, UI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고 직관적으로 조금 편리하고 예쁘게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 프론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최대한 쉽게 지금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HTML과 이제 CSS로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인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인데 사실 이제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프레임워크가 좋고 나쁘다는 없어요.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성대장이라고 한다면 앵귤러나 뷰, 리액트 이런 세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공부하고 구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를 한번 배워보셨다면 다른 프레임워크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것이 또 기술 면접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물론 성장 개인이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네. 같이 좀 성장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요? 그런 도움을 네. 주신다면요? 네, 흔히 이제 개발자 친구들 지원을 할 때 네. 물론 성장은 스스로 네, 하는 네, 게 네. 맞지만 이제 그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요소를 사수가 있는지 없는지로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가서 개발을 하게 될까 봐 신입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두렵죠. 네네네. 혼자 네. 다 못할까봐. 그래서 초반에는 사수가 있는지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수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네. 바는 이제 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인사팀이랑 같이 이제 네. 조율을 할 때 문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네네. 편이고요. 혼자 다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까지 풀스택을 하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심리 개발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기술 스택을 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본인이 많이 써본 기술 스택이라면 더 좋겠죠. 그렇군요. 프론트엔드였고 이제 백엔드 네. 개념은 이제 앞서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백엔드 쉽게, 개발자. 네.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네. 이제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담고 적재하고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문서 같은 걸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API 문서인데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 이제 매끄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잘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가 이제 보여지는 걸 네. 잘 편리하게 네. 그렇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주문서를 또 잘 넣고 그쵸.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쵸. 이런 부분을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게 너무 잘 설명해 주시네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자 백엔드 개발자 커리어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기관에서도 컨설팅할 때 참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찐 개발은 하고 싶진 않다. 네, 데이터는 다루고 싶은데 애매하네요. 네, 좀 다른 네. 업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직무를 하고 싶은데 백엔드 개발자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커리어상으로 보면은 이제 접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데이터 관련 석사를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하는 것보다도 사이언티스트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회사일수록 그 안에서 전문 분야를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경력이 쌓여가면서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관리 역량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큰 뭐 SI 기업에서 뭐 DB 구축, 뭐 오라클 설치, 뭐 DB 튜닝을 지원하는 그런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경력직으로도 도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신입으로 DBA 직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네. 직무 이제 채용 공고도 많이 없고요. 네. 그래서 혹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따던가 SQLD라는 자격증을 따고 뭐 향후 더 나아간다면 SQLP 자격증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또 관심이 더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라클 자격증인 OC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직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네. 뭔가 준비를 해놓으면 길은 네네. 계속해서 네. 좀 열릴 네. 수 있고.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백엔드 개발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 또 기린 이런 것들이 있다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공부 그러면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사실 이제 공고들만 보면 네.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기업마다 언어가 굉장히 상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를 배워라라고 이제 추천을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뭐 흔히 뭐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고 뭐 파이썬 PHP, 노드.js, 루비 이제 이런 언어들을 기업마다 다 각자 요구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냥 주력 서버 언어를 골라서 그것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에 관한 지식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HTTP, 뭐 TCP, IP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REST와 REST를 디자인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용어가 어렵지만 네. 아마 많이들 네. 이해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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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일자리 한나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IT 분야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8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며 청년 취업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사피가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상반기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 강남구 사피 서울 캠퍼스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7기 입학식을 개최했는데요. 7기 과정에서는 교육생 1,11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 기수 교육생이 1,000명을 넘어선 건 처음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피는 2018년 12월 1기 500명을 시작으로 교육생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6기 과정부터 교육 인력을 늘린 바 있죠. 사피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CSR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은 1년간 매일 8시간씩 1,600시간에 걸친 집중 교육을 받는데요. 기업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SW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취업지원센터 운영, 진로 컨설팅과 채용 정보 제공, 모의 면접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W 영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상반기 교육을 놓친 분들은 삼성의 사피 하반기 교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한나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IT 분야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나눠보고 있는데 이 직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진짜 딱딱 구분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주셔서 일단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내가 IT 분야로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네. 진출을 하고 싶은데 프론트를 해야 돼? 백엔드를 그렇죠. 해야 돼? 뭐 이런 거 헷갈릴 때 어떻게 도움을 좀 조언의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교과 과정이 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비전공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쪽, 프론트 엔드 개발을 먼저 배우다가 백엔드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예. 그래요? 또 사실 백엔드 쪽이 조금 더 분야도 많고요. 네. 그쪽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만 좀 해보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라기보다는 내가 해봐야 맞는 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평가받기보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계신지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 거다. 네. 그래서 해보셔야 된다. 경험이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험 못지않게 우리한테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에도 맞는 성향이다. 이런 거 분명히 좀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힘들 네. 것 같은데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꼼꼼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자이너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캐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센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디테일 하나도 좀 놓치지 않는 네. 뭐 끈기나 꼼꼼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백엔드는 뒷단에서 다양한 전체 데이터를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이란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끈기도 끈기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만드는 서비스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프론트는 좀 보여지는 면이라고 한다면 이단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그런 역량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만 이런 성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직무의 특성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정의해 주셨고요. IT 채용 부분에 보면 IT 기획자라고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기획자는 또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해지는 게 기획이라고 하면 약간 좀 포괄적인 느낌, 네네. 좀 거시적이고 네네. 넓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게 IT 쪽은 서비스 기획직을 좀 정의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요? 뭐 신규 서비스 기획, 아니면 기존 서비스 고도화, 그다음에 출시한 서비스 관리 등 하는 일이 조금씩 상이한데 네. 기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개발하지는 않는데 기술을 서비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만드는 개발자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시한 다음에 이게 완벽한 기술이 아니죠. 고객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업무 플로우를 좀 보시면 네.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업무의 파악을 위해서 유지나 보수 업무를 그다음에 처음에는 중점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좀 트레이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와는 대화가 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요건 분석을 통해 신규 기획 업무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내가 무슨 기획을 해? 그게 아니라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실력을 좀 갖추게 된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마다 서비스 기획직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했고요. 어떤 기획은 사업 기획팀이 따로 있어서 정해진 사항을 구현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 자체도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은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해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 플랫폼은 깔려져 있는데 네. 고객들이 활용하면서 이런저런 게 안 좋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컴플레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획직은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네. 개발자와 함께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기획자가 되고 싶다.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신입의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IT 기획을 했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어필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령 뭐 UX, UI 디자인 툴에 익숙하다는 것도 같이 프로젝트로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스킬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입 지원자로서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개발자들이랑 같이 네. 일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산업 그 산업에 관련한 어떤 IT 온라인 강의가 있다면 뭐 인공지능이든 머신러닝이든 IoT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네, 들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SPSS나 뭐 R이라든지 그런 툴을 사용해서 통계 관련 툴을 잘 돌릴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생들 컨설팅을 할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말 중요하게 컨설팅 해주는 편인데 기획자로 지원할 때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스킬만 드러내는 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는 그런 문제점, 프로블럼과 해결점, 솔루션 이런 부분을 위주로 쓰라고 합니다. 프로블럼과 솔루션 위주로 네. 좀 써봐라 라는 식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개인적으로 훈련하실 때도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기획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은 그러면 어떤 역량을 쌓으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될까요?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IT 서비스 기획자는 저는 이제 중간에 낀 어떻게 보면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고객들한테 접한 거는 이게 좀 힘들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진짜 내가 좀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개발자랑 같이 회의를 하겠죠. 자 일로 와봐. 고객들이 이게 힘들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서 쿵닥쿵닥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디자이너랑 같이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예쁘고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서비스 이 전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십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게 문제냐 그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혹시 내가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떤 것이 조금 불편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분석 트레이닝을 좀 매일매일 해보신다면 실제 면접 때 가셨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 평가자 입장에 조금 더 귀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의사소통하시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보거나 이렇게 설명해본 경험과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걸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역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IT 분야가 워낙 좀 많이 수요도 많고요.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변화도 빠르다 보니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IT 직무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런 직업이나 직무가 생길 것 같다. 라는 상상 혹시 해보셨는지 어떠세요? 컨설턴트님은? 네. 너무나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고 있다.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야도 사실 빅데이터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것도 사실 오래 지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좀 활발해지면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스트, 뭐 DBA까지 다양한 직무와 직종이 좀 세분화된 경향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이제 IT를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양자 컴퓨팅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연봉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봉이 보니까 1억 7천만 원이 넘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물론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네. 좀 이루어 아직은 이제 그렇게 직무가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양자 컴퓨팅 엔지니어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자 컴퓨팅에서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가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신약 개발을 이라든지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네.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소액하고 있는 이제 회사 중에 네. 양자 컴퓨팅 회사도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네. 뭐 또 머지 않아서 네. 이런 단어도 많이 들리지 않을까. 네, 양자 맞습니다. 컴퓨팅 꼽아주셨고요. 대표님은요? 저는 저 또한 양자 컴퓨팅 회사 어딘지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 네.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디지털 데이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IT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지친 현대인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서 오히려 역으로. 예, 위로받고 네. 해서 좀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뭐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런 것들 또한 컴퓨터의 다양한 기술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디지털을 이용한 아날로그 네네네. 굉장히 좀 철학도 들어가면서 재미있는 발상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만큼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이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주 동안 소개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준비를 좀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자, 안정혁 대표님, 류채훈 컨설턴트님과는 오늘도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